타사 서비스와 차별화된 Azure 커뮤니티 서비스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트너 테크놀로지 스트래터지스트를 맡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AI와 전화로 상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 목소리가 제 원래 목소리고 방금 들려드린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는 Azure Cognitive Service를 활용한 AICC의 AI 상담원 로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로비의 디자인과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퍼지큐브의 김은직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퍼지큐브에서 로비의 가해 선생님을 맡고 있는 제품 총괄 담당 김은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퍼지큐브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지큐브는 2017년 5월에 창업해서 이제 만 5년 정도 되는 이제 AI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직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I 시각인지 서비스에 기반한 카드 OCR, 신분증 OCR, 문서 OCR 같이 문자인식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음성 및 언어인지 서비스에 기반한 콜봇, 챗봇, 실시간 통화 분석 같은 고객 상태를 위한 AIC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개발자가 없는 기업도 쉽게 AI를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포지큐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고 은직님도 그렇고 AICC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아직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AICC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AICC는 AI 컨택 센터의 줄임말인데요. AI 상담원이 응대하는 고객센터 혹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콜센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담원을 도와서 AI 상담원이 고객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그런 컨택센터인데요. 고객이 건 전화를 응대하는 인바운드 서비스도 있고 거꾸로 이제 AI가 텔레마케팅 콜이나 아니면 연체 안내 콜 같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아웃바운드 서비스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잠깐 말씀하셨는데 포지큐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 AICC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효과는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공기관하고 보험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로비의 그 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권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 사진을 그곳에서 찍을 수 있나요? 현재 성남시청 내에서는 여권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추가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 AI가 다 하는구만. 민호님께서 로비의 응대에 만족을 굉장히 하셨나 봐요. 아, 네, 저희 로비가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대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업무에 따라 가지고 문의 내용을 이제 민원인이 한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 담당자나 담당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보건소에서 AICC 서비스를 잘 사용해 주시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바뀌는 방역 지침 때문에 정상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전화량이 많거든요. 근데 AICC를 도입한 이유는 정말 급한 업무는 이제 그 직원들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AI가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는 저희가 실효 예고 서비스와 웜업콜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아웃바운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효 예고 서비스는 보험료를 미납한 고객에게 AI가 전화를 걸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보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간단한 정보 안내인데도 전화를 안 받거나 여러 애로 사항이 있어서 사람이 직접 하려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지만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실제로 상담원들은 더 복잡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만 한다면은 ARS 서비스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 같, 없어 보이는데요. 뭐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제 그런 문의를 하고 계세요. 차이점이 뭐냐 ARS와 ARS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되면 고객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종료하는 데 반해서 AIC는 처음에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 맞으십니까 물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상담 시스템에 남겨서 이제 나중에 담당자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고지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도 고객이 제가 지금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 결제 계좌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도 AI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ARS와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서비스가 워머콜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서비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할 때 이제 스폰서에서 이 고객 정보를 받아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이제 걸게 되세요. 소위 저희가 이제 콜드콜이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 고객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스킬을 이제 써야 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큐브가 제공하는 AI 그 워머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AI가 전체 콜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제 통화 결과 코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담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고 상담원이 그 고객 통화 내용 결과 코드를 보고 2차 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화 결과 코드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통화 결과 코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객 중에 이제 이런 전화를 왜 하세요? 하고 이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바로 끊어버리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통화를 끝까지 듣고 계시기는 하지만 질문도 안 하시고 상담 신청 안 하시는 좀 중립적인 분들 그 다음에 상담 신청은 하지 않지만 어떤 보험이냐 어떤 보험사냐 뭐 사은품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 저희는 이제 이제 가망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상담을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코드화가 되어가지고 상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람 상담원이 2차 콜을 할 때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부터 전화를 해야겠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전화를 거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콜드 콜이 아니라 웜업이 된 상태에서 전화를 하시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담 효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수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화 대상의 우선순위가 결정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AI를 활용한 포지큐브의 컨택센터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큐브 ASC 시스템에 Azure Cognitive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 보시면 구성도가 나와 있는데요. 포지큐브 AICC 시스템은 AI 상담원,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음성인식을 담당하는 STT, 언어인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NLU, 그 다음에 대화인진, 그다음에 음성합성을 담당하는 TTS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교환기와 연동하여 전화를 송수신하고 그 다음에 음성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STT, NLU, 대화인진, TTS와 연동해서 AI가 할 답변을 음성으로 교환기에 전송하는 플로우 컨트롤을 AI 에이전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S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환된 텍스트를 받아서 NLU는 고객 발화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대화 엔진은 이 고객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생성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TTS가 음성으로 다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큐브 AICC 시스템에서는 STT와 NLU는 말씀하신 대로 Azure Cognitive Service의 STT와 그 다음에 루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대화 엔진,
하고 TTS는 포지큐브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AI 서비스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타사 서비스와 차별화된 Azure Cognitive 서비스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Azure Cognitive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뽑고 싶고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STT 학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부분을 짚어보면 포지큐브의 AICC 주요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과 보험 같은 이제 금융 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공공이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민감을 해서 많은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구축형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 음성 데이터가 반드시 클라우드로 전송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Azure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의 그 내부망 안에서 STT나 루이스 같은 서비스를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나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처이고요. 이 피처가 릴리즈 되자마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Azure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됐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STT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베이무스 모델 자체도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밴더별로 차이도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같이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발음이 특별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투리 같은 것도 있지만 억양 자체가 좀 약간 사투리 억양이 있어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모델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 학습하는 것만 제공하고 있어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음향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으면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zure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된 음성 데이터를 직접 올리게 되면 음향 모델 자체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음향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서 확실히 그 인식률이 개선이 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장점만으로도 Azure의 Cognitive 서비스를 이제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 주신 포지큐의 역량 덕분이죠. Azure Cognitive 서비스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지큐브의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Azure Cognitive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차별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AI 기술이 없어서 AI 컨택트 센터 도입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